메인 스폰서였던 할아버님께서도 흔쾌히, 왜냐하면 메인 스폰서의 네. 말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중요하죠. 할아버지께서도 흔쾌히 네, 같이 다니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 오빠분이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네, 그렇죠. 오빠가 그동안 네. 쌓아놓은 믿음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흔쾌히 해주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이거든요. 정말 골프 세계에는 남자친구 있어도 성적이 안 나면은 너 남자친구 만나서 그렇다, 정신이 다른 데 가서 그렇다, 정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그래서 네.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또 오빠랑 같이 다녀서 좋은 성적이 났고 행복하고 사랑도 하면서 골프도 잘 칠 수 있다는 거를 그래도 네. 좀 보여줘서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도 그냥 자기 네, 자기 잠깐만요. 이게 조금 저기 자, 박인미 선수 자라나는 꿈나무들까지한테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아, 동료 선수들한테 동료 선수들한테는 뭐 얘기를 해도 그 혹시 동료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박인미 선수처럼 따라하자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다른 뭐 따라하자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저희 부모님들한테 다른 선수 부모님들이 저희 오빠가 그러니까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줘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줘. 네?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줘. 내가 소개할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십몇 년 전만 해도 오동 선수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네. 박인비 선수가 그런 인식을 다 깨버렸어요. 그죠? 네. 정말 잘 돼서 너무 정말 다행인데요. 네네. 저도 만약에 지금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오빠 네.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다면 정말 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동료 선수들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요. 그러네요. 정말 20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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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다 숨겨야 되고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불행한 거라고 저는 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로서 너무 부러운데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공개 연애가 좀 불편하거나 좀 후회된 적은 없으세요? 딱히 그렇게 후회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결과가 안 좋았다면 아무래도 이제 오빠한테 화살이 가고 그러면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빠도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만약 성적이 만약에 안 좋으면 네. 우리 사이도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반대가 더 심해지고 이러면 하여튼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결과가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오빠랑 다니면서 정말 바닥까지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 하루 자체를 전 즐기면 되는 거였으니까 저는 어차피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걸 생각을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제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결정이니까 욕심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오빠 같이 왔습니까? 오빠 아까 같이 왔었는데 어디 그래요? 네 잠깐 갔나 봐요. 아 그래요? 아... 야 네. 이거 우리 시청률의 결정적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인미 선수의 남자친구한테 살짝 제보를 받았는데요. 박인미 선수가 골프하실 때만 침묵의 암살자가 아니라 평소에도 약간 침묵의 암살자처럼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지 않은데 네. 저희가 지금 사귄 지 5년 됐어요. 네. 초반에는 저도 이제 진짜 애교도 많이 해주고 네.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같이 있고 칼말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계속 같이 있으니까. 한정도 있잖아요. 맨날 24시간 아, 보는데 계속 말을 할 수는 네.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 좀 그렇게 느끼는. 아, 충분히 네. 오빠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 오빠가 네. 메이저 내 다 힘쓰고 그러니까 좀 안 부담스러워 돼요? 모르겠어요. 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 물어봤어요. 부담. 근데 집에서 별명이 너무 부모님이 부르신 여왕의 남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왕의 남자가 아니라 여왕의 남자. 이름이 없어서. 오빠 이름이 없었다니까. 네. 왕의 남자 아저씨. 네. 여왕의 남자. 네. 근데, 네. 침묵의 암살자의 남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박인미 선수 손이 굉장히 외우신가 봐요. 손이 거의 흉기 수준이고 또 남자친구의 머리를 이빨로 깨무시다고. 사실인가요? 때리고 깨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냥 애교죠, 애교. 네, 애정 표현이죠, 네. 그냥.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제가 해도 그게 전달이 좀 잘 되나 봐요.
이게 그럼요.